창원 성산의 노희찬입니다. 검찰총장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이외에 실제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까 저게 이번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사범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검찰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같은 것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예. 제가 어저께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에서는 이 무혐의 처분이 좀 정당한 수사 결과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찰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내세워가지고 타인 간의 분쟁에 개입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협박죄로 유죄로 이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전 수석 등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성애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까불면 안 된다니까. 김성애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심한 급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게 협박 아닙니까? 이게 사인과의 대화입니까? 친한 사람과의 어떤 사이에서 있는 일반적인 대화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본인도 이거 너무 심한 급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찰관이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내가 경찰관이니까 상부에 보고해서 돈 안 갚은 거 보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겁을 먹고 그것 때문에 협박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경찰 상부가 아니고 경찰 상부도 뭐 끼해봤자 보안과 과장 정도겠죠. 그런데 이건 대통령을 팔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뜻을 가르쳐줬는데 대통령의 뜻이 그런데 왜 안 따를 거냐. 나아가서 안 따르면은 내가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형에 대해서 까불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협박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당사자와 그리고 김성애 이런 그 관련자들을 다 조사하고 저 전체 녹취록을 다 듣고 판단한 결론이라고 합니다. 네. 예. 대법원 판례는 말이죠.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그 당시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동의하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현기환 씨가 뭐였습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아닙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면 대통령을 지금 그리에서 모시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얘기한 건 대통령에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압니까? 하니까 김성애 씨가 이게 VIP 뜻이라면 내가 따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 뜻이니까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대통령 뜻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에게 생길 수 있는 그 손해 그게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최경환 전 부총리 보십시오. 그것이 VIP 뜻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라고 물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돈 빨리 갚으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가벼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제가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성희 본인이 그 윤상현, 현기현 이런 분들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라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본인이 뭐 거기에 대해서 협박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정장님, 정치적인 조언이나 잠깐만요.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은 저렇게 사인 간에 대화를 할 때는 나를 겁박하는 거냐고 얘기하면서도 검찰 앞에 와서는 저는 협박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오히려 겁을, 협박을 더 많이 받았다는 증거일지는 몰라도 협박을 안 받았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최경환 전 정치가 하는 얘기 보세요. 옆에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그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정치적인 조언이라든지 뭐 어쨌든 총장님, 그쪽으로 하면은 자기가 이게 인위적으로 정치적 조언입니까? 예. 정치적 조언을 저렇게 합니까? 정치 해보셨어요? 여당 실세들이, 그것도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실세들이 전직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서청원 의원을 위한 거였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누굽니까? 당시 선거 끝나면 당대표나 국회의장이 될지 모르는 것으로 거론됐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서 양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저렇게 팔고 있잖아요. 저게 대통령 실제 뜻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저게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이걸 이래놓고 이걸 국민들이 아 대한민국 검찰이 이번에 공정하게 수사됐다라고 믿을 것 같습니까? 지금 검찰을 갖다가 검사들이 사석에서 회사라 그러죠. 피내사자 피의자들을 고객이라 부르죠. 검찰의 고객에는 한가지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다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제1야당의 대표도 실버 정도 회원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반면에 저 집합 신세들 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믿을 것 같습니까? 뭐 총장님 답